상반된 건 아니고 좀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. 두 분야를 다 한다 그래서 충돌이 되거나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. 조세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법령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조세를 부과를 할 때 그 법에 따라서 잘 부과를 했는지 해석하고 잘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게 조세이건 거고 이혼 소송은 이제 그거랑은 전혀 상관은 없어요. 현실적으로 뭐 이혼 사유가 있는지 아이의 양육권이나 이런 걸 누가 가져가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이제 하는 게 소송이라 조금 다른 파트죠. 전혀 배치되거나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. 같이 할 수 있지만 전공이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분쟁이나 뭔가 일이 생겨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답변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자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송 중간에도 합의가 되고 양보도 하시고 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인배적인 생각이나 마인드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저 같으면은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사건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그걸 참고 살아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우리 그 큰아이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게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애가 어떻게 컸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. 아이랑 뭘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봐줄 수가 없고 아시는 분을 들여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기에는 뭐 경제적인 능력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병사 시작한 단계라 많지 않았고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정말 100% 아이를 큰애를 키워주셨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또 엄마로서 뭔가 아이에게 건강한 뭔가를 준다고 하길래 모유가 모유수유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. 제가 변호사 소속 변호사일 때는 뭐 재판도 출석하곤 하지만 이게 경찰이나 검찰청 조사를 할 때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유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검찰청 여직원 휴게실 가가지고 몰래 유축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는 아이 두 아이 전부 다 모유수유로 했던 것 같아요.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. 그 시기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조금 고민하다가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또 주변에서 일을 해야 잊을 수 있다 그런 조언을 듣고 살짝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일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. 그 사건, 그게 몰입이 돼서 뭔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잊거나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엄청 힘든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기거든요. 그게 그 크기가 뭐 강약이 있겠지만 언제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고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순간도 생기니까 그때 당시 너무 힘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가겠다,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실 거다. 예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잘했다. 최선을 다했다. 그렇게 스스로 계속 칭찬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왜 이것밖에 못했지?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? 그건 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맴몰돼서 사람이 조금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너가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정도면 너가 잘했던 거야.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좀 질책하는 거를 조금 놓으려고 하죠. 잘했다, 잘했다. 뭐 계속 그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